닭국은 서로 다른 성질의 재료들을 사용해 제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활인데요. 이 각궁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널리 알리는 데 힘쓰는 장인이 있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전통활 중 가장 대표적인 활로 꼽히는 각궁. 이러한 각궁을 옛날 방식 그대로 전통을 지키면서 만드는 궁장이 있습니다. 17세에 시작해 50년이 넘게 활 제작에만 한평생을 바친 권영우 궁장입니다. 지난 1991년 중요 무형문화재 47호 고 권영록 궁장의 국가 이수자로 지정돼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각궁의 특징이 첫째 활이 짧습니다. 단, 그 다음에 강해요. 활이 강, 그리고 가벼워요. 경, 아름다워. 어지러우면 그냥 미, 그 네 가지가 우리의 각궁의 특징이에요. 각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물소의 뿔과 소 힘줄, 대나무 등 7가지. 제작 도구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전통 그대로의 방식을 쓰다 보니 각궁 한 개를 만드는데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10월부터 2월까지만 각궁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혼이 담긴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권영우 궁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활을 일반인들이 직접 쓰도록 보급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동호회까지 생겨날 정도로 활 쏘기는 이제 일반인에게도 인기입니다. 호복식을 잘하니까 이 심장에는 모든 게 건강이 좋고 또 걸어서 한 번 갔다 오는데 한 300m 걷고 아주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권영우 궁장을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기에 앞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영우 궁장에게는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명이 됐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